바로 주십니까? 이거 바로 합니까? 그래서 오늘 뭐 급하노.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뭐야? 빨리 하네. 아니 뭐 이거 뭐 네. 촬영을 항상 오자마자 시작하네요. 그러니까. 뭘 하려고 이렇게 빨리 시작하셨지 촬영을? 정말. 오늘도 미션이 하나 있습니다. 일단 미션. 또 미션이에요? 네, 먼저 전달을 좀 드릴게요. 미션 카드를 또. 에? 예. 어? 개봉해도 됩니까? 카드? 예, 보셔도 됩니다.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아니 변호사님이랑 사진이 다른데요? 잠깐만요, 둘이 달라요 사진이. 네, 오늘은 각자 따로 따로 해야 돼요? 미션이에요. 왜요? 와, 나 여기 더 편 여기는 조기잖아. 어디? 어디요? 여기 조기잖아. 어디요? 여기. 나는 이거 어디야? 여기 귀하집이 어디 있어 국회 안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일단 네. 두 군데 다 국회 안에 있는 공간이에요. 혹시 세종시 국회? 오늘 두 분 중에 미션 실패하시는 분은 네. 전 스태프한테 이제 커피 쏘기. 해? 오늘 많이 왔어요. 오늘따라 많이 오셨는데? 아, 진짜 봐요. 왜 오셨어요? 그까지. 아니 그러면 났네. 저희 둘 다 성공하면요? 두 분 다 성공하시면 PD님이? 제가 쏘겠습니다. 오케이. 가시죠. 오케이. 자, 바로 갑니까 그러면? 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우씨 큰일 났네. 잠깐만. 어디로 가야 돼? 여기네 저기. 여기 가. 어디야 아, 거기네 거기. 보이네. 어디라는 거야? 이야 큰일 났네. 아니 이게 국회의사당이 보이긴 하거든요 여기? 이게 보니까 위도와 경도를 파악했을 때 이곳은 일단 이 기와집이 보이는 걸로 보아 옥상의 느낌이 보입니다. 이 추리가 굉장히 뛰어나죠? 어딘지 아세요? 사실 제가 매주 오면서 못 가본 곳이 있어요. 어디냐면 저 언덕에 조금 이렇게 고즈넉하고 또 사람이 이렇게 없을 만한 공간이 있거든요. 제 말이 맞다면 저기인데 일단은 저는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지금 저의 어떤 직관을 믿고 그냥 가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어려운데? 조금만 드리자면은 네. 네, 가을은 무슨 계절? 고구마 먹는 계절. 살찌는 계절. 가을은 독서의 계절. 독서? 우리 도서관? 여기 도서관? 어? 도서관? 어, 책 읽고 있네 진짜? 잠깐만 그러면 도서관 쪽으로 한번 가서. 안녕하세요, 국회 사십니까? 이런 거 본 적 있어요? 사랑제 아니에요? 어디인데 사랑 내 사랑 어디 위치가 어딘데요? 네? 위치가 어디예요? 여기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예, 국회. 예. 오케이.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기는 직원분들이 출입하시는 곳이고 우린 저쪽으로 가야 돼요. 너무 빨리 끝난 거 아닙니까? 이게 모든 걸 물어보면 돼요. 선생님, 혹시 여기 도서관에 옥상 있어요? 저 도서관에 옥상 있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네. 아 그래요? 네네. 아무나 못 들어가요? 옥상은 열쇠로 받아서 들어가는데 아무나 들어갈 수 없어요. 아 그래요? 네네. 혹시 이곳이 어딘지 아실까요? 기와집이 보이거든요. 선생님 이거 혹시 그 사랑제 그 카페 있는 쪽 아닐까요? 사랑제 카페. 노년동산. 네. 거기 보면은 이번에 그 서재 강변 서재 카페 생긴데. 어. 이거 알아냈다. 지금 알려주고 계신다. 의원동산 쪽으로 올라가시면 네. 거기 이렇게 강변서재라고 새로 카페가 생겼어요. 아~ 그쪽 근처인 것 같아요. 여기 그러면 가려면 어떻게 가야 돼요, 여기서? 일단은 나가셔서 네.
본관 쪽으로 저쪽 쭉 가다 보면은 본관 우측 대각선 방향에 네. 동산이 있어요. 옆으로 이렇게 쭉 가면은 네. 아, 네. 사랑 거기 이제 사랑제 같이 있어요. 아,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맞는데? 아, 벌써 찾으셨네요. 비싼데? 엄청 비싼데? 맞는데 이거? 뭐 이렇게 빨리 찾아? 어휴, 국회 의원님이시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네. 방송 촬영이 있는데 그런데요. 의원님 요거 어딘지 네. 저기 맞습니까 사랑제? 맞습니다. 맞아요? 사랑제 초마 끝이네요. 예. 이거 찾으려고 왔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아니 어딘지는 알았는데 이거 아 피디님 왜 여기라고 했어요? 이거 독서의 계절 5분 남았다. 5분 지났습니다. 아니 5분 여기 15분 걸린다는데 저기서 지금 아 박지훈 변호사님 어디 갔지? 아니 박지훈 변호사님 벌써 찾으신 거 아니겠지? 외국의 기빈들이나 예. 네. 국회 오시면 일로 와서 밥도 예. 드시고 예. 만찬 회식 회의도 예. 하고 아, 저 찾았어요 이제 자유주행 차 좀 불러주세요 아니 또 부장님을 만날 줄 몰랐네 박동석 국회의장님이세요 진짜로 의장님께서 알려주시니까 뭐 너무 편하게 아하, 근데 위치를 잡는 게 쉽지 않네. 민트색 아저씨 어디 갔어? 민트색 아저씨! 손 들고. 으에! 아유. 여기야, 여기. 잡았어. 끝났어. 끝났어요. 찍었어요. 어, 찍으셨나요? 예. 한번 보여주시죠. 맞습니까? 저희가 드렸던 미션과 와. 미션 성공! 어, 성공! 내가 생각해도 내가 대단하다. 와. 어. 대박! 이거 작가님 작가님 우리 다 죽이려고 하면서 민트색 아저씨! 민트색 아저씨 저기 있어요! 변호사님! 뭐야? 이 아저씨 못 찾을 것 같아. 내가 방해해야 되겠다. 아니 난 어디야? 위도와 경도를 파악했을 때 가까워졌어. 에? 이한 씨는 못 찾을 것 같아. 이한 씨, 일로 와봐, 일로. 일로 천천히 해요, 뭐. 시간 많아요. 했어요? 몰라요. 모른다고요? 봐봐요. 어딨어요? 어, 이 나무네. 이 미용했나? 좀 짧아졌네, 머리카락이. 뭐 이런 걸까요? 우와! 우와! 메롱. 메롱. 선생님은 미션 끝났어요. 끝났어요. 몇 분 남았어요? 뭐, 얼마 안 남았어요. 어떻게 빨리 찾아. 빨리 찾아. 빨리 찾아. 뭐야? 빨리 찾아. 아니 어디야? 옥상이 없잖아. 아니. 우리도 차트 따라갈까요? 네. 네 따라가. 강변서재. 이 기와집이 보이는 제일 높은 곳이 여기밖에 없는데? 의미 있는 곳에 왔다는 게 또 기분이 좋네요. 이 카페예요? 여기 서재. 어 그래. 책. 도서관이 아니고 강변 서재 여길 얘기하는 거네. 우와 꽃이다. 이건 뭐야? 우와. 우와 꽃 예쁘다. 방해해야 되는 저거. 이한 씨 뭐 책 좀 꽃 보고 저래. 이한 씨 5분 남았습니다. 꽃 구경하다가. 어 초록 잔디. 에 초록 잔디.
뭐야 뭐야 한강 보인다. 우와 우와 이게 뭐야. 여기 이 사진에 있는 여기 같은데. 근데 사진 어떻게 찍어. 여기 사진 찍는 게 미션이라는데. 아 알겠다. 변호사님. 비슷한데. 변호사님. 예. 여기 앉아보세요. 앉아보세요. 미션지를 보고 계세요. 완벽돌이. 완벽해 교수님. 네. 성공. 아, 아, 아. 시간. 예! 와! 와! 근데 쉽게 달성했어 우리가. 아 아로 부탁드려. 아 저도 아. 내가 쏘겠습니다. 오케이. 아니 어떻게 이렇게 빨리 오셨어요? 저는 오다가 국회의장님을 만났었어요. 어? 국회의장한테 이게 어디냐고 알려주셨어요. 쉽게 찾았어요. 그래서. 아니 저는 힌트를 이 독서의 계절이라고 해서 도서관을 갔다 왔어요. 도서관 갔고. 거기에 계신 이제 직원분에게 네. 여기 혹시 어딘지 아니야 했더니 알려주시더라고. 여기가 알고 보니까 서재예요. 강변 서재. 강하고 붙어 있으니 강변 서재인가 봐요. 와, 근데 진짜 멋있다. 너무 여기. 좋아, 너무 좋아. 국회 이런 게 있는지 몰랐어요, 진짜로. 아니 그러면은 여기 직원분들은 여의도 불꽃 축제 여기서 봤겠네. 여기서 보면 되지. 뭐하러 저까지 가? 와. 여기서 보면 돼 바로. 와. 아 변호사님 저 너무 힘들어요. 아 힘들죠. 저는 좀 빨리 했는데 예한 씨는 조금 오래 걸렸고. 저 사방팔방 뛰어다녔어요. 사진 한 장 주고 이거 아. 찾으라고 하니까 정말. 근데 우리가 뭐 물어보면 되지 뭐. 아 그럼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거 미션 뭐 실패하겠어요? 아니 또 저희가 완벽하게 또 미션 수행을 했지 완벽하게, 않습니까? 퍼펙트하게. 그럼 또 피디님 커피는 피디님이 사주시는 거죠? 네 제가 자. 아니 근데 미션을 하면서 네. 이렇게 좋은 장소를 또 알아내니까 또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좋고 경치도 너무 좋고 그러니까요. 좋은 데를 알게 된 것 같아요. 아니 또 심지어 책도 굉장히 많아요. 여기가 강변 네. 서재예요. 서재. 아. 책이 너무 많은데 어디 가세요? 잠깐만 보세요. 자 여기 보세요. 김진표 국회의장이 추천한 도서. 오? 구직 대신 창직하라. 어머. 자, 이광재 사무총장 꿀벌의 예언 완투. 와. 의장님, 사무총장님 추천한 도서들도 있습니다. 나 막 보고 싶어지네 이거. 아유 진짜. 나 이건 보고 싶다. 꿀벌. 꿀벌의 예언. 와. 오 책이 진짜 다양하네요. 책이 진짜 많아요. 저 앞에도 책이 많고요. 이야. 여기 경치도 좋고 네. 책도 많고. 아니 주말에 친구들이랑 놀러고 싶은데 이거 들어올 수 있나요? 아, 또 여기 와서 한강도 보고 또 책도 읽고 또 맛있는 커피도 한잔하고 너무 좋아요. 사진 맛집이거든요 여기가. 사진 지금도 너무 예술 아닙니까 이 배경하고. 아니 근데 변호사님 예. 저희가 아까 미션하면서 잠깐 위에 갔다 왔잖아요. 옥상? 네 거기가 또 거기 앉아서 바라보는 게 또 다르거든요. 나 옥상 가서 네. 노을 지는 거 보고 싶은데. 그것도 올라가서 또 경치 한번 보시죠 또. 한번 가볼까요? 아니, 옥상? 그, 옥상 요 그림 옥상 와 하늘이 이렇게 파랗고 맑아요. 너무 좋아요. 아, 여기서 보는 이 한강뷰가 엄청 멋있지 않습니까? 장난 아닙니다. 저희가 고생고생해서 미션도 완수하고 PD님에게 커피도 얻어먹고 저희가 미션까지 아주 완벽하게 우리가 미션 수행을 했습니다. 오면서 네. 좋은 곳을 많이 본 것 같아요. 아니 변호사님의 그 미션지 네. 사랑제도 네. 너무 예쁘더라고요. 사랑제가 아주 예전 건물이긴 한데 네. 거기서
이 외국 사람들 왔을 때 접견 같은 거 할 수 있는 매우 좋은 장소입니다. 아니 나는 거기서 결혼하고 싶어. 웨딩. 결혼도 할 수 있어요. 아 진짜? 결혼식도 야외 결혼식도 합니다. 아 진짜? 예. 아 나 할래요 거기서. 거기서 할래요? 네. 그렇게 해요. 예. 자 오늘 날씨 너무 좋고 저희 미션 완전 완벽하게 성공을 했습니다. 그럼 저희는 또 네. 다음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힐링하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몇 명이냐? 아우 진짜. 아, 힐링 개인 얼굴. 힐링. 아유 감사합니다. 와. 감사합니다. 하나, 둘. 종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찍는 거는 왜 찍어요? 이렇게 박물관에 위치하는 우리 아주